안녕하세요. 3D 그래픽이 쉬워지는 까만고니 채널입니다. 오늘은 왕초보 건너뛰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시청자분들께서 문의 주셨던 내용을 바탕으로 10가지 꿀팁을 준비했습니다. 자, 같이 보실까요? 첫 번째로는 한글 쓰는 방법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이 한글 쓰는 방법을 물어보셨는데요. 알고 보면 되게 간단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복사 붙여넣기, 컨트롤 C, 컨트롤 V를 하시면 되고 그 다음 한글을 지원하는 글씨체를 쓰셔야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텍스트를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Shift A를 눌러서 텍스트를 만들고 여기다 한글을 입력을 하는 거죠. 한글 nope. 당연히 안 써질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뭘 하면 될까요? 바로 글씨체를 바꾸면 됩니다. 여기 아래쪽 A 표시에서 폰트 레귤러로 들어가시고 옆에 폴더 문의를 누르면은 요런 창이 뜹니다. 그리고 폰트, 가지고 계신 폰트가 여러 가지 뜨실 텐데요. 여기서 ABCD 이렇게 써 있는 거는 한글을 지원하지가 않고 한글을 지원하는 일반적인 글씨체들은 여기 보시면 요렇게 한글이 써져 있습니다. 원하시는 글씨체를 선택하고 아래쪽에 오픈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글씨체로 영어가 바뀌었을 거예요. 이 상태에서 한글을 써도 당연히 한글이 안 써집니다. 블렌더는 한글 타이핑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한글을 쓸 수 있는 어딘가로 가서 이렇게 한글을 씁니다. 그리고 이거를 컨트롤 C로 복사를 한 다음에 블렌더로 돌아와서 컨트롤 V를 누르면은 붙여넣기가 됩니다. 이렇게 한글을 지원하는 글씨체를 쓰고 컨트롤 C, 컨트롤 V로 한글을 쓸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작문을 쓰고 싶으시면은 이런 메모장에 들어가서 길게 길게 한글을 쓰는 겁니다. 한번 메모장을 켜시고 이렇게 한번 써보세요. 이렇게 긴 것도 컨트롤 C, 컨트롤 V로 복사를 하면 한 방에 들어가는 거죠. 혹시 이 방법 말고 더 좋은 방법을 알고 계신다면은 댓글에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단위를 변경하는 방법입니다. 이것도 많은 분들께서 문의를 주셨는데요. 이 방법의 키포인트는 Sim Property로 들어가서 유닛을 바꿔주면 됩니다. 자, Sim Property는 여기 요 위치에 있고요. 여기 유닛에서 보시면은 로테이션 회전값도 있고 길이, 질량, 시간, 온도 여러 가지 유닛들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길이를 많이 쓰죠. 현재는 길이가 미터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큐브를 눌러보면은 미터 단위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이 큐브는 0.5m인데 센티미터로 하면 50cm, 500mm로 바뀌겠죠. 자, 센티미터로 바꿔볼게요. 아까 0.5m가 50cm로 바뀌었고 밀리미터로 하면 500mm로 표시가 됩니다. 이렇게 단위를 바꾸시면 됩니다. 세 번째로는 뷰 거리를 설정하는 방법입니다. 실제로 제가 블렌더를 처음 배웠을 때도 요 문제 때문에 어려움이 많았죠. 바로 이 가까이 있는 물체가 자꾸 잘려 보이는 그런 문제였던 거예요. 여기 오른쪽 메뉴에서 뷰로 가시면은 클립 스타트랑 엔드가 있는데요. 요거를 바꾸시면은 해결할 수가 있어요. 일단은 보시기 편하게 미터로 바꿀게요. 그리고 아래쪽에 샘플을 가지고 예시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가까이 있는 테스트 1 물체랑 멀리 있는 테스트 2 물체가 있다고 볼게요. 이 상태에서 만약에 엔드 부분 여기 1000m로 되어 있는 거를 10m로 바꾸고 점점 가깝게 당겨 볼게요. 그러면 화면에서 점점 사라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가까이 있는 거를 일단 다시 1000으로 바꾸고 가까이 있는 거를 조금 더 멀게 한번 해볼게요. 이 클립 스타트를 점점 멀게 하면은 단면도가 잘리는데 얘가 들어가 있네. 이런 식으로 상자 안에 있는 물체를 쉽게 볼 수가 있겠죠. 만약에 이 기능을 몰랐다면은 정말 불편한 기능이 될 거고요. 요 기능을 이용하면은 오히려 편한 기능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요것도 정말 꿀팁인데요. 물체의 중심으로 뷰를 옮기는 방법이에요. 요런 질문을 제가 받았어요. 카메라에 갇혀서 빠져나올 수가 없다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멀리서 계속 확대를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확대가 되지 않고
이동하려고 해도 움직이지 않는 그런 상태입니다. 정말 이 카메라에 갇혀버렸다는 이 표현이 딱 맞는 거죠. 이럴 때 쓰는 방법을 알려드릴 겁니다. 자, 키포인트를 보시면은 세 가지가 있는데요. 이 세 가지 모두 같은 기능이에요. 대신 들어가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는 거죠. 자, 첫 번째 방법을 보면은 일단 뷰에서 여기 프레임 셀렉트가 있습니다. 이 버튼을 눌러도 되고요. 조금 더 편한 방법으로는 오른쪽 스탑패드에 있는 점을 눌러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방법은 여기 뷰파이 창을 띄워서 뷰 셀렉트를 눌러주는 건데요. 저는 이 단축키 누르는 게 훨씬 편하더라고요. 이렇게 점을 누르면은 카메라가 이동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나머지 두 가지도 한번 해볼게요. 아까 뷰에서 여기 프레임 셀렉트를 누르면 이동하고 뷰파이 창에서 셀렉트를 눌러도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마우스를 한번 회전해 보면은 그 물체의 중심을 기준으로 뷰가 돌아가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바로 활용을 해서 다음 5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렇게 말이죠. 자, 다음 5번 전체 화면입니다. 블렌더는 두 가지 전체 화면 기능이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컨트롤 스페이스 바를 누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화면이 커지는 걸 볼 수가 있고, 이때 특징은 내 마우스 커서가 어디에 있는지가 중요해요. 자, 마우스 커서가 여기 있으면은 이 창이 커지고 아래쪽에 있으면은 이 창이 확대가 됩니다. 그 다음에는 두 번째 키포인트를 볼게요. 요번에는 Alt가 붙었죠. 요걸 누르면은 조금 더 넓은 전체 화면을 볼 수가 있어요. Alt를 안 넣었을 때, Alt를 넣었을 때. 이런 전체 화면 기능은 그 노트북처럼 모니터가 작은 그런 데서 사용하면 더 빛을 발하는 기능이에요. 여섯 번째로는 3D 뷰포트 정리하기입니다. 이 기능을 알아두시면은 훨씬 더 유용하게 블렌더를 쓸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총 세 가지를 알려드릴 거고요. 보시는 것처럼 세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오브젝트 타입을 제어를 할 거예요. 보시면은 메쉬도 있고 뭐 라이트도 있고 우리가 생각하는 여러 가지 타입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뭘 할 수 있느냐? 테스트 물체를 가지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메쉬와 텍스트로 이루어진 테스트 물체입니다. 메쉬를 한번 비저블을 꺼보면 메쉬, 화면에 있는 모든 메쉬가 다 꺼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텍스트를 꺼볼게요. 이렇게 텍스트를 끌 수가 있고, 그 다음 옆에 있는 마우스 표시를 끄면은 드래그를 해도 텍스트가 선택이 되지가 않죠. 이렇게 타입별로 보이고 선택이 되고 이런 걸 관리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에 있는 거는 기즈모를 관리할 수가 있는데요. 일단은 오른쪽에 보이는 요 내비게이터도 요 표시를 끄면은 끌 수가 있고 아래쪽도 하나하나 눌러보면서 직접 해보시길 권장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오버레이를 관리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는 뭐 그리드나 X축, Y축 같은 걸 관리할 수가 있어요. 자, 밖에 나가서 한번 볼게요. 첫 번째로 플로우를 누르면은 바닥면에 요런 그리드가 보이는 걸 볼 수가 있고 XY를 누르면은 XY축이 생기겠죠? 자, X, Y, Z를 누르면은 파란색 Z축도 생깁니다. 저는 작업할 때 이렇게 다 끄고 작업을 하는 편이에요. 선이 있으면은 좀 걸리적거리더라고요. 따라서 오늘의 키포인트는 하나씩 다 눌러보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다음 일곱 번째는 각도, 길이, 면적을 보는 방법입니다. 이 기능은 블렌더를 CAD처럼 활용하고 싶을 때 많이 활용했던 기능인데요. 여기서 키포인트는 반드시 에딧 모드에서 쓰셔야 되고 뷰포트 오버레이에서 이 설정을 킬 수가 있습니다. 뷰포트 오버레이는 조금 전에 봤던 고기능이죠. 근데 요거를 에딧 모드에서 키게 되면은 아래쪽에 measurement가 뜹니다. 그래서 엣지의 길이, 각도, 페이스의 면적과 각도를 볼 수가 있어요. 자, 테스트로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일단은 테스트 1번 물체를 누르고 오버레이를 보시면은 아까처럼 그런 많은 옵션이 있지가 않습니다. 반대로 요걸 에딧 모드로 들어가시면은 자, 선을 먼저 선택을 할게요. 보시면 메저먼트가 활성화가 됐죠.
이 상태에서 면을 그 선을 클릭을 하면은 선의 길이가 표시가 됩니다. 전체 선택을 하면 모든 선의 길이가 다 표시가 돼요. 그 다음에 랭스를 끄고 앵글을 켜 볼게요. 이번에는 선을 선택하게 되면 그 선에 끼인 각, 각도를 모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각도가 45도가 맞는지 그런 걸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면적을 보는 건데 이 면적을 누르고 이번에는 선 선택이 아니라 면 선택에서 면을 눌러 볼게요. 이 면을 선택할 때마다 면의 면적이 뜨는 걸 볼 수가 있죠. 따라서 이 선, 각도, 면적으로 그 설계도면 같은 걸 그릴 때 사용할 수가 있겠죠. 다음으로는 오리진을 옮기는 방법입니다. 이 오리진은 모델링을 할 때 정말 중요한 건데요. 정말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을 하셨고 그래서 어떻게 옮기는지 오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기능은 예전 2.8 버전에서는 쓸 수가 없고 최근 버전으로 업그레이드를 하셔야지만 쓸 수가 있는 기능입니다. 보시면은 여기 옵션에서 트랜스폼에서 오리진에다 마우스를 올리면은 단축키도 나와 있죠. 이 컨트롤 닷을 눌러도 쉽게 이 기능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오리진을 옮기는 기능은 이 스냅이랑 같이 쓰면 정말 유용합니다. 아마 처음에는 인크리먼트로 되어 있을 텐데요. 요거를 버텍스로 바꿔주는 거예요. 일단은 예시로는 요 인크리먼트로 먼저 해볼게요. 자, 물체를 누르고 옵션에서 오리진을 키면 요런 오리진에 대한 기즈모가 뜹니다. 이 상태에서 이동을 해야 되니까 옆에 Move Tool을 이용을 할게요. 자, 잡아당겨 보면은 물체가 아니라 오리진이 옮겨지죠. 그리고 단축키 G를 누르면은 더 쉽게 옮길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요 단축키 G를 이용할게요. G를 눌러서 요 꼭지점에다가 이동을 해보면 꼭지점에 가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스냅 기능을 이용할 겁니다. 요번에는 버텍스로 바꾼 다음에 요 G키로 이동을 하다가 컨트롤 누르면은 요 꼭지점에 딱 달라붙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컨트롤 누르면 쫙 달라붙죠. 근데 요 자석 기능을 키면은 컨트롤을 안 켜도 이렇게 붙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취향에 맞춰서 컨트롤을 쓰던지 자석을 쓰던지 그렇게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저는 자석보다는 컨트롤이 더 편하더라고요. 다음으로는 컬렉션을 한 번에 선택하는 방법입니다. 블렌더에서 컬렉션은 윈도우에서 폴더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따라서 이 폴더를 쉽게 관리하면은 블렌더를 훨씬 더 깨끗하고 쉽게 사용할 수가 있겠죠. 일단 예시로는 9번 폴더로 가볼게요. 이렇게 물체를 Shift를 눌러서 하나하나 선택하면 되는데 만약에 물체가 여러 개가 있으면은 이렇게 하기 힘들겠죠. 따라서 여기 폴더 안에 있는 거를 한 번에 선택하는 방법은 우클릭하고 요 셀렉트 오브젝트를 누르면 한 번에 선택이 됩니다. 이렇게 작업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자세히 보면 S 밑에 짝대기가 있는데 요게 단축키 표시입니다. 따라서 우클릭하고 S를 누르면은 빠르게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요렇게 하시면 아주 쉽게 쓸 수가 있겠죠? 저는 요렇게 그룹으로 관리하는 게 정말 좋더라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10번째 단축키를 변경하는 방법입니다. 에딧에서 요 창으로 들어가시고 여기 키맵이 바로 단축키를 바꾸는 그 창입니다. 아래 내려보시면은 정말 많은 단축키들이 있습니다. 블렌더는 다른 프로그램보다도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자, 제가 요런 질문을 하나 받았는데요. 굳이 꼭 바꿔야 하는 단축키가 있는지 물어본다면은 저는 요거를 추천드릴 것 같습니다. 아마 블렌더를 하다가 요런 경우가 정말 많으실 거예요. 이 오브젝트 모드에서 작업을 하다가 숫자 키를 누르면은 요렇게 그룹이 하나하나 따로따로 보이는 요런 경우가 발생할 겁니다. 이 기능은 1번을 누르면은 1번 그룹이 보이고 5번을 누르면은 5번 그룹이 보이는 그런 기능이에요. 따라서 1번을 눌렀다가 다시 요렇게 다 보이게 활성화를 해주고 이런 번거로움이 굉장히 많았던 거죠. 분명 잘 쓰면은 좋은 기능인데 처음에 블렌더가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에딧 모드에서 점선면을 선택하려다가 요런 불상사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실 거죠.
따라서 끄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이렇게 프리퍼런스로 들어가서 키맵에 들어가시고 일단은 다 이렇게 꺼져 있겠죠? 여기 아래쪽에 3D 뷰에서 오브젝트 모드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메뉴에 있는 오브젝트 모드로 들어가서 아래쪽에 쭉 내려 보시면은 하이드 컬렉션이란 창이 뜰 거예요. 하이드 컬렉션 보시면은 123456789910 이렇게 단축키가 세팅이 되어 있죠. 그래서 요 기능을 다 꺼주는 거예요. 1부터 0까지 다 끈 다음에 아마 오토세이브라서 그냥 끄시면 될 겁니다. 자, 아까처럼 밖에 나가서 한번 다시 해볼게요. 1번을 눌러도 1이 안 꺼지고 지금 숫자키를 막 누르고 있는데도 꺼지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단축키를 취향에 맞게 바꾸시면 됩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이 질문 주셨던 내용을 바탕으로 이렇게 10가지 팁을 준비해봤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알람까지 설정하시면은 더욱더 빠르게 까만고니 채널 영상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날게요.